키자고? 지금 거인이 그 도마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안 때리고 가보겠습니다. 이거 좀 나중에 거인 잡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일단은 야 이거 진짜 아 근데 얘가 쇠기석 덩어리 준대. 저 하필이면 저 보석이 미치겠네.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애. 지금 네칼 강화가 안 돼요. 쇠기석 덩어리가 없으면은 지금까지 먹었었다 아무런 쇠기석 도움이 안 돼요 지금. 오졌네 이거 진짜. 야 모르겠다 일단 갑니다 여러분. 이거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들어갑니다. 뭐 죽게 하겠어? 죽게 하겠지. 아 얘 무조건 치고 달릴 수밖에 없네 이거. 자 달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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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립니다. 여기서 자 빠르게 야 샹 얻었다 얻었다. 야야 튀어 어우 샹 떨어져. 이쪽인가? 야 뒤진다.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. 아, 야 이거 에스트 파편 먹었으니까 집에 한번 갔다 옵시다 이거. 어 그래 덩어리도 먹었고 에스트 파편도 먹었고 그래 그래 덩어리 먹은 게 어디야. 덩어리도 못 먹고 죽었어 봐. 끔찍하지. 아, 여러분 오늘 방송 컨셉은 역시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. 아시겠죠? 언제나 다크소울은 파이팅입니다. 오케이. 가끔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 죽냐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,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해보라 해주고 싶어.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데. 자 이제 그래 덩어리 하나만 더 있어야 돼요. 덩어리 그 하나가 더 있어야 돼. 아주 어려워. 진짜 엄청 어려운 게임이고 하나가 더 있으면 강화할 수 있어요. 자 여러분 파이팅! 에스트병 미니 하나 그냥 빨아. 아우 쌰 여기까지면 낙뎀 없이 올 것 같아. 이렇게 사다리 타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낙사를 해주면서 굴러. 아 그럼 이 정도만 오는구나. 야 잠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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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자 가서 잠불 먹고 잠불 먹고 와. 어이 뭐 길 뭐야 여기. 에, 잠불 먹어 잠불 먹어 잠불 먹고 오자. 잠불 먹어 잠불. 어 잠깐만 여기가 쇼컷인데? 굳이 안 잡아도 되겠는데? 먼저 쇼컷부터 열어. 아 야 이거 굳이 이거 쇼컷부터 먼저 열면 되네. 그러네. 잠불 먹었어요.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부터 한번 볼까요?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? 그쵸? 어?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이거! 여러분! 거인 잡으러 갑시다. 거인 잡으러 가죠. 이거 완전 사기인데 이거? 거인 잡으러 가죠. 이거 완전 사기인데 이거? 아 이거 공략이 먼저 선쇼컷을 여는 걸 먼저 알려주면 좋을텐데 게임을 잘하셔가지고 먼저 무조건 먼저 다 잡고 그 다음을 알려주니까 이럴 때 있습니다. 이럴 때 진짜 이게 게임을 못하시는 분이 공략을 해야돼. 이래서 현실적이지가 않아. 그래도 제가 아시는 BJ분들 중에서 어스키님이 상당히 게임 실력이 현실적이신 분인데 이거 화염.
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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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일로와. 귀요미 쇼코 다시 올려놓고 가야 된다고요? 이거 그렇지 않을 텐데 한번 작동시키면. 아 그러네. 이건 또 일일이 하나야? 원래 레바가 생기거든요. 옆에 레바가 있어가지고. 아 그러네. 야 이거 쥐 설마 무한히피 집인가요 여기? 쥐 왜 이래 이거? 잠깐만. 쥐들을 다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. 어? 큰일났네. 거의 움직이네. 거의는 이거 솔직히 뒤를 따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. 야 진짜 공포스러운 게 체력이 안 보여. 어 잠깐만 야비 하나 찾았다. 개야비 찾았다. 개야비 나쁘지 않은데 이거? 얍시 하나 찾았는데 이거? 어 씨 야 이거 얍시인데 이거 얍시? 어 하나 찾았는데 이거? 되게 좋은데 이거? 어이 뭐 하나도 안 어렵네 이거? 완전 얍시네 이거. 도대체 피 얼마나 남았을까? 이 쥐자식들 이거 쥐 좀 혼내주세요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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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네. 여기 뭐 하나도 안 어우 나 뒤지는 줄. 어우 나 무섭다. 뭔지 모를 땐 피 빨아. 반대로 돌아주세요. 이쪽으로 돌아주세요. 어 제가 팔을 이 한쪽만 좋아해요. 아 잡았네 잡았어요. 잡았네 잡았어. 아 드디어 잡았네. 쇠기석 덩어리. 하. 여러분 이제 강화할 수 있게 됐다. 쇠기석 파편. 아 맞아. 양손? 양손이 간지나. 내가 원래 처음에 양손 하려고 그랬어. 왜냐면 이게 가드가 돼요 또. 하고 싶잖아. 그치?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아니더라고요. 나는 약간 좀 그 샤먼킹처럼 다니고 싶어. 이러면서 검 하나로 다니고 싶어. 잠깐만 알죠? 응? 저 저 저걸 다시 못 내려고 할 텐데 이거? 쇼컷이 이미 올라가 버렸는데? 잠깐만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진행을. 아 레버 옆에 있냐? 레버 어딨냐? 그럼 원래 이런 게 레버가 있어야 돼. 그래 아 여기 있네. 하, 시대 좋아진 것 봐. 여러분들 고급차들 보면 말이죠 앞에 와이퍼가 안에 들어가서 가려져요. 이것도 말이죠 일부러 이렇게 다 고급스러움을 내기 위해서 레버를 좀 가렸네요. 일단은 어 근데 지금 에스트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서 그냥 이대로 갈까? 아니야 집 한번 들려. 그래도 강화하고 가는 것이 나. 그래 강화하고 가자. 근데 깝치면 안 돼. 강화하고 가는 게 어 나을 것 같아. 강화하러 갑시다. 자, It is good, wasn't it? 자 무기 강화 갑니다.
자 이제 7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. 자 지금 데미지가 238에서 126이거든요 어 저 정도면 260인가 지금 그럴텐데 그쵸? 근데 264 264인데 이제 강화하게 되면은 288. 아 나 바본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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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4가 아니라 364네 364에서 강화하면은 이제 388 강화 쓰레기적 덩어리 4개 필요하네. Pretty be careful. 아니야 다시 내려갈 거예요 지금 내려가서 지금 뭐 누구랑 지금 얘기하러 갈 거예요 지금 또 다시 거기 갈 거예요. 다 했나? 아쉬울 거 없지 지금? 소울들 이거 써도 레벨업 하기 어려울 거야. 7강쯤 가면 변질 취소하는 게 좋다고? 잠깐만 능력 보정 보정치가 떨어져서 변질하면? 그래요? 어떻게 뺄까? 지금 그럼 빼는 게 나은 거야? 무기 변질 변질 빼는 게 없네. 변질 분해 어떻게 썼더라? 여기서 해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? 뭐 보정지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가라고 상시에서. 야 이거 빼는데도 뭐 필요하냐? 빼는데도 뭐가 필요해? 아 그냥 그레이트 소드 가는데도 상시 해석이 필요하네. 아 이런 나 이건 몰랐네.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건지 알았는데. 근데 이렇게 가도 그렇게 데미지 차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. 뭐야 287 지금 내가 288 아니야? 아니 388 지금이 388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387이네요 지금 하지 말죠. Pretty be careful. 상실석인데 내가 돈이 없다고? 아 이게 세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 개가 있고 한 개를 쓰라는 거야? 아 근데 돈이 5,500원이구나 아 그렇구나. Pretty be careful. 아 그러네 그러네 강화 한번 할 때 더 빼도록 하죠. 그때 한번 빼죠. 인생은 돈이구만.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쳐들어올 수 있어요. 잔물을 썼기 때문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. 어 나 왜 여기로 왔냐. 아 나 왜 이래. 나 왜 이래. 나 왜 이래. 미안합니다.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집에만 있고 싶어가지고요. 제가 집돌이어서 집 말고 다른 데를 안 가고 싶어요. 이것도 웃기다. 같은 곳 가는데 로딩이 걸리네 게임.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로 내려가죠. 여기 아 여기야 그래